안녕하세요. 묘장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예. 하반기 소띠, 금전은 연애형. 네. 이 소띠는요. 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액이라고 해가지고. 액.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액이라는 게 생각지도 않은 힘든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소띠한테는 이제 타고난 거예요. 소띠들이.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열심히 일하는 어떤 상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소띠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밖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메기살. 아, 메기살. 그냥 삼천 것만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먹는 메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운의 동착이라고 해가지고 소띠가 소띠해를 만나거나 네. 쥐띠가 쥐띠해를 만나거나 하면 운의 동착이라고 해서 약간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하고 똑같은 게 누구 하나가 또 있다고 뭐냐면 생각하면 좋게 얘기하면 나를 도와주는 아바타가 될 수도 있지만 그죠? 네네네. 조금 틀어서 생각하면 경쟁의 관계? 네, 밥벌이를 뺏는. 네네, 그렇죠. 밥그릇을 나누는, 네. 밥그릇을 나누는 상대?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대신 좋은 게 뭐냐면 이 소띠가 금전 운에서는 네. 쑥쑥쑥 하고 성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운의 동착이라는 거나 메기살은요. 네. 내 밥그릇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조력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도 아주 큽니다. 네. 아주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동업을 하거나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네. 사람이 네. 반드시 곁에 있다라는 암시도 됩니다. 음력 8월은요. 뜻하지 않은 행운의 달입니다. 꼭 끼우 하는 달이에요. 뭔가 여명이 밝아오는 달. 투자하신 분들은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재자잖아요 지금요 소띠분들이. 예, 이 소띠분들 그러면 하반기에는 삼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삼재도 우리 보통 얘기하는 악삼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꽃삼재가 있어요. 어른들이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네. 꽃삼재. 네. 이 삼재의 재물을 받으면요. 네. 소가 디뎌도 깨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재라고 네. 벌벌 떠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자기 생일달 이후에 네. 그 나가는 삼재는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생일만 지나면? 네, 생일 지나면 네. 제가 봐서는 굉장히 가볍게들 나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 연애운도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띠분들이요 네. 올해는 삼각관계고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옛 인연 있죠. 네네네. 옛날에 만났던 뭐 애인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을 갈 뻔했던 사람, 네네. 뭐 이런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운이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게.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왜냐하면 소띠가 연애 운에서 오작교처럼 다리가 놓여져요. 음력 12월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나게 되신다면 네. 이분들은 이제 동년배예요. 나이가? 네. 네네. 대신 이 기혼자들은요 네.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에 네. 약간의 다툼의 그 여지가 있어요. 트러블이다. 네. 싸움이라는 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올해는 조금 소띠들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소띠 여러분, 하반기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닭의 울음소리.